특별한 생리대가 있다고 해서 오늘 보러 왔습니다. 아, 특별한 생리대요? 네, 이건 그냥 변기에 버릴 수 있는 생리대라고 해서 오늘 보러 왔어요. 변기에 버린다고요? 네. 생리대를 변기에 버리다니! 말도 안 돼! 바로 이게 변기에 버릴 수 있는 생리대입니다. 아, 이게요? 네. 모양새는 일반 생리대인데 백문이 불여일견! 진짜 변기에 버려본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물까지 내려보는데 심지어 잘 내려간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보니까요, 생리대를 그냥 변기에 버리더라고요. 네, 저희가 개발한 생리대는 쓰고 나서 변기에 바로 버릴 수 있는 소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변기에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건지 그 진실이 궁금한데, 일반 생리대와의 차이점은 뭘까? 팬티라이너의 사용 목적이 그 분비물을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닐을 사용을 해왔어요. 완벽한 방수 기능을 위해 기존 생리대에서 비닐과 부직포는 필수 자재였다고. 여성 한 명당 일반적으로 생리대를 평생 12,000개 이상 버린다고 환산을 하고 있어요. 자연에서 생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왔던 비닐. 기술자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단다. 방수를 하기 위해서 꼭 비닐만 사용을 해야 될까? 다른 친환경 소재로 대체가 안 될까? 이제 이게 저희의 의문점이었고, 그래서 개발한 게 친환경 방법으로 방수할 수 있는 펄프. 천연 펄프 소재로 이루어진 기술자의 친환경 생리대. 2년간 밤낮 없는 연구 끝에 개발해냈다고. 커버층이 이렇게 살에 닿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혈이나 분비물을 흡수하고 머금을 수 있는 이런 흡수체가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친환경 펄프 소재 방수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에 녹아버리는 펄프, 방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 패드 위에 액체를 뿌리고 무게추를 이용해 1분간 압력을 주었더니 과연 그 결과는? 흔적도 없이 깨끗하다! 이유가 궁금한데, 비밀은 바로 이 종이에 있다. 기술자가 특수 제작한 이 종이는 천연 기름막을 코팅시켜 일반 화장지와 달리 물에 강한 것이 특징이지만, 양면 모두 물에 닿는 순간 바로 물을 흡수한다. 기존의 생리대는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고분자의 화학 흡수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최대 1000배의 부피까지 흡수한다고. 이 가루가 들어간 생리대는 보송보송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가루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제 이게 나중에 분해가 될 때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자연 분해는 되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자는 물에서 그대로 녹는 흡수체를 사용하기에 환경은 물론 인체에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자의 생리대는 착용하는 동안은 물을 방수하다가 물에 닿는 순간 기름막 코팅이 깨지며 수압에 의해 완전히 풀어진다. 사람에게 안전하고 자연에도 무해한 기술로 다양한 특허까지 받은 기술자. 먼저 수분해가 되기 시작하는 소재들은 완전히 가라앉아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 지금 소재도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모양으로 분해가 됩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